네, 저는 이제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김은진 교수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시작을 하면서 요지야마모토의 그 창작에 대한 견해로 이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이 패션을 한다는 건 항상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일상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창의적인 어떤 작업에 대한 그런 강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꽃사슴 뛰자잖아요. 왠지 그러니까 올 봄에 뭔가 좀 푸릇푸릇하게 뛰어오를 것 같은 뭐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다들 꽃단장하고 오셨죠? 예쁘게 막 꽃으로 화관 쓴 친구도 보이고 아까 보니까 꽃무늬 막 드레스 입은 친구들도 보이고 생화를 한 송이씩 들고 온 친구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까 그려줬던 꽃들을 이렇게 이제 붙이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했는데요. 혹시 그 교수님들이 꽃사슴이던 그런 이 학생들처럼 이랬던 한 20대 초반에 이럴 때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석태 교수님 혹시 20대 꽃사슴이던 시절에는 어떤 스타일이 좀 유행했었어요? 어떤 스타일을 교수님? 저는 장발이셨다는 그런 소문도 아니, 있던데 장발이었다기보다 저는 20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꽃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맥가이버? 맥가이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때 이제 맥가이버가 상당히 나한테는 멋진 배우여가지고 머리를 뒤에는 거의 허리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길고 옆머리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정말 저도 좀 크레이지하게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가 별로 없어서 한국에는 이제 이신우 뭐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디자이너 브랜드고 외국 브랜드는 미치코 런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백화점을 여러분 나이 때 딱 갔는데 옷이 하나 딱 걸려있는데 그 옷이 나를 부르는 거야. 석태야 그래서 화 갔더니 지퍼가 30개 달려있는 옷에 진짜로 이게 떼면 조끼가 되고 떼면 뭐 막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거를 막 사달라고 조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좀 되게 막 특이한 옷 찾아서 저는 20대 때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연 교수님이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로건 교수님은 혹시 어떤 스타일? 지금도 되게 스타일이 멋지시잖아요. 20대 때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하셨어요? 나이 공개 안 하는데 20대를 얘기를 하면 우리 때는 참 부제들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부제. 그래서 광장시장 뒤편에 가면 막 부제들 파는 데도 있었고 우리 때부터 있었어요. 가서 특이한 옷 사 입어서 집에 와서 고치고 자르고 붙이고 이랬던 것 같고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시선받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진첩을 넘기고 싶지가 않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과한 스타일은 안 하는 게 나중에 참 길이 안 남을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해보는 건 무조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든 해보고 친구도 꾸며주고 가끔은 뭐 집에서 친구들 초청해서 무슨 뭐 오늘 꽃사슴 모자처럼 이런 컨셉 하에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거기서 또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최선진 교수님은 여기서 나이가 다 공개되는 건가요? 20대 때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있다가 사실 가방을 달랬던 이유가 이러면 진짜 이게 나이가 보이는데 어떡하지? 선생 교수님은 이신우라 그랬죠. 이신우 혹시 모를 것 같아? 알아요? 안드레 김은 아세요? 저는 조금 더 위여서 안드레 김 옷을 입고 이거 보이나 모르겠다. 미스코리아 그 사자머리. 마샬 미용실 뭐 이런 데서 머리 하신 건가요? 이거 86년? 뭐예요? 86년도에 저희 학생들이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완전 사자머리 머리에 나름 이 안드레 김의 꽃무늬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희 대학교 때는 최고로 와 저 쟤 진짜 잘 사나봐 했던 게 게스 청바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또 미대 다니는 친구들이어서 조금 멋을 냈었는데 리바이스 청치마 미니에 에나멜 빨간 화초 파남보 힐에 여기 이렇게 어깨 묶고 다니고 책 한 번 딱 들고 그랬던 게 저의 20대인데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가 너무 그립고 그때는 내가 왜 그 좋은 시절이었는지 몰랐던 게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10년, 20년 후에 오늘 이날들을 기억하면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20대가 평생의 로또를 맞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꼭 로또를 꽉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사님은 혹시 지금 20대는 아니시죠? 가장 저희 학생들하고 가까운 나이실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떤 아니면 어떤 옷 주로 입으세요? 저번에 저희 그 신입생 OT 할 때 한번 옷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예. 요새는 그러니까 저희도 유행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저도 예전에 20대 때는 묻히거나 약간 뭐라 그래야지 비비드한 컬러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좀 단정하게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려는 편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요새는 유행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그날 그날 분위기나 날씨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옷을 입는 것 같고 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바지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힙합 바지였는데 정말 통이 커서 그걸로 막 다 바닥을 쓸고 다니는 그래서 막 바지가 찢어져요 밑단이 찢어져도 그걸 또 자르고 또 입고 다니고 그리고 김은진 교수님 계시지만 김은진 교수님과의 인연이 저 학부 시절에 김은진 교수님이 그때 한창 사이더스에서 스타일리스트 한창 활동하시던 때라 저희 학교로 특강을 한번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뵙고 이렇게 학교에서 다시 뵙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 대학교 때는 또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조인성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발리에서 생긴 일이란 드라마 찍고 있었는데 조인성이 그때 항상 어떻게 의상을 코디했냐면 이런 뭐 하얀색 검은색 생긴 섞인 구두에 그 트루릴리전이라는 그 부츠컷 바지가 있어요. 거기에 안에는 그냥 흰 셔츠나 그냥 티 아니면 꽃무늬 셔츠 지금 여러분 입었듯이 그런 걸 입고 위에는 벨벳 마이 벨벳 마이에 마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벨벳 마이에 항상 그 또 그 브랜드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백팩을 딱 메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렇게 의상을 코디하려면 많이 비싸요 사실. 그래서 근데 저희 나이 때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유행을 따라가 보려고
막 친구들끼리 단체로 뭐 동대문에 가거나 그래서 막 또 단체로 다 똑같이 그렇게 바지도 똑같은 거 입고 막 그런 거 서로 자랑하고 누가 더 비싸고 어디서 샀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조인성 씨 했었던 그 발리에서 생긴 그 스타일이 사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 부잣집 아들 실장님 캐릭터가 바뀌게 된 스타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회사 다니면 다 정장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다들 청바지에 막 운동화 신고 거기에 정장 자켓을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그때 아마 처음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홍수처럼 막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한번 이제 진짜로 경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창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교수님들은 이렇게 창작 활동을 좀 계속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지금 이 친구들이었던 나이 때 어떤 경험들이 지금까지 이런 스타일링하고 디자인하고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참 좋을지 뭐 여행도 될 수 있겠고 뭐 뭔가 이제 많은 걸 즐기고 느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경험이 혹시 도움이 되셨어요? 이석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 패션 쪽으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학교 말고 바깥에서 이제 뭐 많이 보기도 하고 전시회도 가고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군대 마치고 와가지고 그 제 후배가 그때 당시 이렇게 외국 여행 가는 게 학생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울 텐데 배낭여행 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한 달 동안 계획을 짜서 40일을 그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정말 돈 딱 100 몇십만 원 들고 그냥 계속 바게트에 고추장만 찍어 먹었더니 살이 한 10kg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 막 한 30몇 개국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내려서 다 외국을 처음 나가는데 막 런던에 내려서 막 보니까 무슨 세트장 그때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런던에서 이렇게 유럽 대륙으로 넘어와서 북유럽을 다 돌고 막 덴마크, 네덜란드 막 돌아가지고 밑으로 이제 독일로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남부유럽으로 해서 파리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후배랑 한 독일에서 헤어졌어. 야 이게 확실히 여행을 해봐야 그 사람 성격을 알아. 이게 그렇게 친하고 그랬는데 사소한 거 가지고 안 맞더라고.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쟤는 저기 가자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걔랑 헤어지고 다른 어떤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는데 외국 사람 뭐 영어를 잘 못했지만 외국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막 이제 내일 일어나서 돈을 아끼려면 교통편은 뭘로 하고 자는데 막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주는 돈만 받아 생활하다가 그런 거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막 정말 그 각 나라마다 너무나 패션이 다 다른 거예요. 북유럽 가면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막 뾰족 구두에 네덜란드로 갔더니 뾰족 구두에 막 이렇게 징이 박힌 카우보이 신발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블랙 딱 스니커 아니 뭐지 이렇게 붙는 스키니 그런 거에 딱 입고 있는데 그게 너무 나는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각 나라마다 다른 패션과 막 이런 것들을 접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여행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나요? 최선인 교수님은 어떠세요? 외국 일본에서 유학하셨나요? 로건 교수님, 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여행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일찍 너무 캐스팅이 일찍 돼서 일찍 일을 하다가 너무 일뿐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탁 들고 그러니까 좀 너무 지쳤다 이럴 때 TV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영국 클럽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카메라 앞에서 그런 미친 것들은 처음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와 쟤네들은 뭐야 그러고 노는 것만 나왔다면 흥미가 없었을 텐데 다음날 너무 클래식한 일들을 하는 젊은이들을 봤더라고요. 저거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내 세탁기 얼마, 전자레인지 얼마 이러고 아 운동 갔는데 은행이 열려있으면 돌아올 것 같아. 그래서 은행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내놓고 그 뒷받침 남은 거 이제 받아서 발리즈 그 슈트케이스 큰 거에 한 세 박스 싸가지고 런던으로 그냥 도망가듯이 가고 거기서 할 게 없잖아요. 밤에는 클럽 가면 이제 재밌는데 낮에 클래식한 뭔가를 그 다큐멘터리대로 하려면 클래식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 찾기도 힘들고 이거 도대체 뭘 하지 그랬다가 처음에는 뭐 대학교 정원 가서 있다가 뭐 하다가 그러다가 북쪽이 있더라고. 북쪽 안에 코스트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으면 책을 한 하루 종일 봐도 돼요. 전문서적을 하루 종일 보고 커피는 계속 리필 됐고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참 클래식하잖아 책 보는 게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때 본 책들하고 그때 산 책들이 지금까지 되게 소중히 가지고 있고 가끔가다 한 권씩 딱 봐서 거기서 또 뭔가의 디자인이 나오고 이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는 북쪽 가서 정말 사진작가 책서부터 읽기 힘들면 사실 그림책까지도 잘 보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물론 난 밤에는 그리고 6시에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해서 옷 싹 갈아입고 다시 미친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 그러고 있는데 놀다 그저 애프터클럽이 런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애프터클럽 가기 전에 차인 그 중국인 마을 가서 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뭐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애프터클럽을 들어가서 밤새 놉니다. 그리고 아침에 첫차 타고 집에 들어간 느낌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나는 지금도 우리 디자이너들 보고 밤에 클럽 좀 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런던 클럽은 나는 이런 별천지는 처음 봤어. 거대한 홀이 한 네다섯 개가 있고 막 레이저가 위에서 아래로 쏘고 막 이런데 파리에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소규모로 한국에 그대로 와 있더라고. 한국에도 그러니까 밤마다 클럽을 다니십시오. 그리고 정말 클럽을 잘 갈 줄 아는 애들은 금요일날 안 가고 목요일날 가야 된다면서요. 그때 가서 꼭 즐기고 좋은 사람 클러빙 많이 하는 사람들 하고 난 낮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시대 때 잠 줄이지 않으면 잠을 최고로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잠 줄였던 친구들보다 한 10년, 20년이 늦게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무조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에 되게 과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뭔가 딱 봐서 느낌이 왔을 때 그걸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무모한 도전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태상 교수님 어떠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두 분이 잘 해주셔서 뭘 얘기했어요. 아무튼 두 분들도 새로운 세계에 가서 많은 걸 놀라게 느끼셨겠지만 아까 이석태 교수님 미티코런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두 분은 유럽으로 갈 세대였지만 제 세대는
그렇게 유학이라는 게 많지 않았을 때라서 가장 동양에서 가깝고 우리보다 나은 게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갔었는데 미치고 런던 쇼를 갔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레이지했어요. 정말 거기 온 사람들도 그랬고 나갈 때 선물을 주는 게 다 콘돔이었어. 왜? 이게 뭔가 약간 미치고 런던 약간 크레이지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놀라움이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 얘기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돈이죠. 질문이 돈 많이 벌어요? 이거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못 벌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하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알았어요. 일을 하면서 한 20년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20년 좀 안 됐나? 제가 어떤 배우한테 목걸이를 하다가 목걸이가 탁 뜯어졌어. 구슬이 바닥으로 쫙 흩어지는데 뭐 어쨌든 막 주워서 놓고 다른 목걸이를 찍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경험하겠지만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낚싯줄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낚싯줄로 그냥 그 구슬을 엮었어요. 그리고 그냥 워낙에 소품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 자리에서 목걸이를 하고 일주일쯤 있었나? 동대문에 나갔더니 채시라 두두 목걸이 이러고 완전히 완판으로 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고 2년쯤 후에 조지 야마모토가 알마니에서 알마니에서 누드로 딱 큐빅 하나만 달고 나오는 목걸이가 어마하게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2년 후에. 아 내가 왜 저걸 몰랐지? 분명히 나는 2년 전에 낚싯줄에다가 구슬을 엮어서 히트를 쳤는데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큐빅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촬영을 하다가 배우한테 마땅한 액세서리도 없고 배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즈가 딱 이렇게 하는 포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큐빅으로 이렇게 술을 좀 놨어. 속눈썹풀로.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한 3년쯤 지났나? 스와로브스키에서 그게 스티커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던 주변에 좀 사업 좀 한다라는 친구나 동생들이 우리 사무실을 오면 와 누나 사무실은 돈이 떠다녀.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내가 했으면 정말 어마하게 돈을 벌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경험을 제가 마침 제자한테 몇 년 전에 어떤 제자가 되게 또릿또릿한 남자 두 명이 맨 앞에 앉아서 너무 열심히 해요. 어느 날 브랜드를 내겠대. 그래 그러면 브랜드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어떤 브랜드를 갖고 와서 이거를 하겠대. 그러고는 검정색 그냥 패턴도 없어. 그냥 검정색 티에 장미꽃을 나염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갖고 와서 에코백 같은 소재였는데 교수님 이거 예쁘죠? 계속 그러는데 솔직히 예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 막 고민하다가 뭐 이름 밝혀야 하나 안 됐어. 철수야 너는 이게 이제 2학년인데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라. 내가 스타일링이 전공이니까 내 생각인데 스타일을 팔아봐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컴퓨터 잘하니까 너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 티 하나, 스커트 하나, 자켓 하나를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링을 앞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대세니까 스타일링을 팔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또 굉장히 말기가 빨랐던 거지. 그렇게 하고 화보 촬영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정말 거짓말 요만큼도 못하고 20억이 팔렸어요. 그 티셔츠가. 지금은 100억대가 넘는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스쳐갔는데 그게 맥억대가 되고 그랬던 기억들이 제가 그 두두 목걸이나 스와로보스키 그 스티커는 정말 증명해줄 수 있는 건 저한테 사진밖에 없지만 그들이 그걸 제품으로 나오기 저는 몇 년 전에 그거를 다 화보 촬영에 썼던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지금 학생이라고 에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재산이 된다는 거 그걸 좀 말하고 싶네요. 사실 저도 여행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서 저는 돈 버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모신 사실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어떤 한 분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달려오셨고 근데 열정을 우리가 갖는 것도 사실은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떤 뭐 패션이든 모델이든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제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막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방향으로 가다가도 저희가 지치잖아요. 지치고 막 힘들고 사실은 어떨 땐 놓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힘든 시기들이 오셨을 때 지금 이제 한 뭐 몇십 년 이렇게 이제 같은 길을 오셨는데 그런 방향에 있어서 어떤 방향의 확신이 처음부터 있으셨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오다가 지치고 힘들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이랬던 적도 있으셨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뭘 그림을 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조기 교육에 무인한 인해서 이쪽으로 빠져들었다고 하는데 유치원 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사람을 사람같이 안 그리더래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보내서 뭐 사람같이 좀 그릴 수 있게만 해달라 하고 뭐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 시절에 반박스랑 함께 날 논았나 봐요. 그러면서 나의 그림 인생이 시작이 되고 어느 날인가는 또 문득 해서 내가 분명히 민조인데 어머니가 야 세상을 바꾸는 건 디자인인 것 같아 너 이것 좀 해봐 그러고 나서 그때 막 무선전화도 나오고 이럴 때인데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니까 이것 좀 해봐라 멋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것만 했던 것 같아 아 이게 내 길인가 보다 하고 계속 디자인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딱 또 고등학교 때쯤에 딱 봤는데 그때 장 프랑크 페레가 디올에 있었을 적 금색 드레스 쇼를 쫙 하는데 와 나 이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교회에 무슨 뭐 메시아의 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연극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하면 이 조명이 나한테 이렇게 때려지면 막 주인공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완벽한 무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이래서 의상 디자인이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사님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으세요 이 정도로 같은 분야인데도 내가 사진을 찍으면 무슨 저주 걸린 선처럼 찍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어서 그리고 혹은 혼란도 오고 모든 게 오죠. 근데 그 혼란이 사실은 저의 경험치로 봤을 때 혼란을 이겨서 하는 거는 그냥 혼란이 왔을 때 그 혼란을 극복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극복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넘기 위해서 혹은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어제처럼만 오늘 지금 하고 있으면 내일은 곤란이 반드시 이겨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저도 막 촬영할 때 너무 힘들고 막 춥고 이러면 내일은 진짜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딱 자고 나면 몸이 약간 회복되면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또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최상희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 수업 시간에 늘 하던 얘기여서 사실 다시 태어나서 이 길을 가라 그러면 정말 저는 안 할 거예요. 정말 저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참 아이디어한 대답이긴 한데 절대 후회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다시 태어나서 하라 그러면 못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열 번 힘들면 한 번의 그 뭐라 그래 성취감이 갖고 있는 여기 교수님들은 다 느끼실 텐데 그 짜릿한 그 맛은 정말 아무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거가 마약이 돼서 또 주저앉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잃어버리고 또 뛰어나가고 그런 식으로 30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 어른들 말이 죽지 않을 만큼 힘들다라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적도 있었는데 죽지 않더라고. 나는 마음은 죽었는데 몸은 죽지를 않아. 그래서 그랬던 제 기억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려는데 까먹었어. 어떡하지? 네, 아무튼 기억나면 이따 다시 할게요. 저는 앞에 다 얘기한 거랑 비슷하고 저도 그냥 뭐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한데 그냥 되게 천직이라는 생각. 예, 그러니까 뭐 옷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물론 이게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뭐 회사 경쟁 이러면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픈데 그냥 옷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좀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길을 중간에 생각해 보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다른 길은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하이패션 쪽이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 좀 너무 어린 나이에 한 29살 때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패션쇼도 막 하면서 나름 그때는 이제 신진 디자이너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반응도 좋고 했는데 되게 이 디자인을 잘하는 것과 회사를 경영을 잘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제 친구가 대학교 때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경쟁을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되게 디자이너 브랜드 그때 당시에 옥동이라고 박항치 선생님 거기 막 들어가기 어려운 데인데 자기는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 근데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니 그 친구는 나는 하이패션보다는 생계가 중요하겠다 이러면서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또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동대문을 실제로 가서 조금 그 친구도 도와주고 했는데 나는 좀 그게 만족감이 돈도 벌고 옷 하는 것도 재밌고 이러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약간 뭐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교수님 생각나셨죠? 네. 이승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100%, 200%, 1000% 우리 아마 여기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테마도 크레이지이지만 저희들은 옷에 미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은 못 벌었지만 명예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나왔던 길들을 후회하지 않다는 거는 저는 강원도 영월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필름을 돌려서 생각을 해봤어요. 강원도 영월 시골이면 굉장히 산골짜기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내가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었던 직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저는 영화를 하면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 아저씨들을 찾아가서 그 일주일 동안 아저씨들 사진 찍고 왜냐면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야 됐기 때문에 서울역 앞에 노숙자 아저씨를 만나면서 또 기업 회장님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정주영 씨라든가 웬만한 회장님들 스타일링을 다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사실 뭔 얘기나 어쨌든 어떤 직업이 서울역 앞에 노숙자 아저씨를 어저께 만나고 내일 아침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저희가 이 패션이라는 거는 정말 한마디로 저희 여기 앞에 네 사람뿐 아니라 앞줄 계신 교수님들도 딱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프로가 될 수가 없어. 남들이 야 쟤 좀 또라이 아니야? 감수하세요. 나 또라이야. 차라리 그게 나. 난 사실 그게 아닌데 뭐 이러면 안 돼. 그래 나 또라이야. 난 미친 사람이야. 내 거 한번 볼래?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졸업하는 그날까지 졸업하고 나서도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테마 크레이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 떼서 머리에다 달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학교를 다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왔을 때 하상주 교수님이랑 같이 입사를 했어요. 그때 하상주 교수님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다가 제가 막 저 옛날에 일했던 저 막 이랬었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상주 교수님이 본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파리에서 공부하실 때 바디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미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학생들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교수님들한테 또 인생의 선배이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을 학생 쪽으로 조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 받을게요. 질문. 모델과 학생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기 여자 여학생. 안녕하십니까. 공연연기예술계열 7학번 우지영인데요. 저는 모델로서 디자이너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서울 패션위크가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쇼들이 많이 열릴 텐데 거기서 혹시 오디션에 대한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래요. 그 사람 이렇게 쭈삐쭈삐된 친구들 많아요. 모델들 중에서도. 근데 오마이갓 뭐 라는 친구도 있고 근데 난 처음에 어떤 친구가 내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파리에서 일할 때 탑 모델인데 뭐 쭈삐쭈삐도 안 되고 구석에서 옷을 다 집어던져요. 팬티만 입고 마지막 속옷을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딱 던지면서 짠! 이러고선 포즈를 딱 취하면서 앞에 나오는데 이야 저게 탑이지 이랬어. 와 하나도 안 창피해. 그냥 가서 어차피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줄 거면 미친 척하고
보여주는 거야. 크레이지 하게. 나는 그게 눈에 먼저 익혀야 돼. 뭐 또 하나는 점점 요즘에 해외 모델, 한국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보면 한국에서 그렇게 두각을 안 냈는데 갑자기 뜨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어느 순간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캐릭터를 딱 만드는 순간, 요즘 뭐 남자처럼 머리, 스포츠 머리 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한 두 명 정도 있던데, 그 친구들도 한국에서 한 명은 이슈가 되고 한 명은 그냥 그렇게 이슈는 안 되는데, 지금 모바일 컬렉션에서 뭐 대단히 많이 쇼에 쓰고 뉴욕 컬렉션도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하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저는 뭐 저도 이제 패션쇼를 꽤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 가지가 지금 질문에 대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그 박윤수라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좀 어리고 공부하고 와서 자기 조금 스타일링할 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업실에 갔었는데 고등학생 두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여고생이.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친구들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다가 아직 좀 이제 아카데미생 같은 모델들이니까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좀 한번 워킹 해보라고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막 스타일링을 하다가 어떤 옷 하나가 착장이 나왔는데 이제 입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한번 이제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딱 입혔는데, 한 친구는 되게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앉아있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이쁘다. 근데 한 친구는 정말 동양적으로 생겼어. 눈이 딱 찢어지고. 이제 둘이 딱 워킹을 하는데 그 눈이 딱 찢어진 친구가 너무 워킹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 되게 이쁜 친구는 막 긴장을 했는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안 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장윤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건 진짠데, 그때 박윤수 선생님이 그 친구를 진태욱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퍼스트에, 원래 이제 쇼를 하면 퍼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퍼스트랑 라스트가. 근데 퍼스트를 딱 쓰는 기회를 이제 잡게 된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느꼈죠. 근데 이제 본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는 오늘 주제가 이제 크레이지지만 너무 모델이 되고 싶은 그 절실함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서 맨날 몰래 패션쇼 보러 가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막 런웨이에 대한 상상을 하고 워킹 연습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기회가 딱 왔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쁜 모델을 되게 선호할 때였거든요. 근데 되게 막 개성 있는 얼굴인데 완전히 런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뭐 디자이너도 옷을 할 때 마찬가지고 뭐 스타일리스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아까 이제 노공 교수님 얘기했지만 자기만의 강렬한 그런 게 다 뿜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디자이너들끼리도 옷 하나 보면 딱 그 사람 알거든요. 막 다 많이 안 봐도 돼요. 근데 오디션도 그 짧은 순간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몇 초지만 완벽히 자기가 확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뭐다라고 내가 이제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한 명 이제 내가 더 생각나는 사람은 채소라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친구가 이제 도스코가 처음에 됐잖아요. 되고 나서 내가 이제 패션쇼 할 때 피팅을 왔는데, 좀 피팅을 해보니까 너무 약간 살이 좀 있더라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옷이 좀 타이트하고 이러니까 조금 핏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랬는데 정말 악착같이 다이어트를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쇼를 하면서 그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을 봤는데 백스테이지에 보통 이렇게 모델들은 물론 이제 너무 피곤하고 막 스케줄 많고 이러니까 막 지쳐가지고 디자인 옷 입고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델도 있고 막 잡담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정말인데 나는 그 채소라 그 모델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벽을 딱 보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우리 스텝한테 저 왜 저래? 뭐 화났나? 그랬더니 자기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디자인 팀장이 딱 보더니 그때는 이제 많이 그렇게 막 두각을 드러낼 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모델은 되게 분명히 뭔가 좀 그 눈빛이 너무 그러니까 사실 몸도 약간 컴플렉스도 있고 키가 막 되게 큰 것도 아니고 약간 그랬는데 그런 노력으로 자기가 커버를 하고 그 남들과 다른 그런 집중력 무대 뒤에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옷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스태프들도 다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할 것 같다 이랬는데 역시 외국에 나가서도 루이비통 모델도 하고 지금 너무나 진짜 훌륭한 모델이 돼서 근처에도 못 가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좀 참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학생 때는 많이 분명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도 궁금했고 패션 디자이너 어떻게 영감을 받을까? 잡지 같은 데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여행 얘기도 나왔지만 티벳 같은 데 가서 영감도 받고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아마 로건 교수님도 다르실 거예요. 다 디자이너의 아니면 어떤 자기의 그 성격대로 그런 거를 작업할 때 영감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생활이 엄청 단조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클럽 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막 그 제가 아마 로건 교수님 밑에 가서 일했으면 야단 엄청 맞았을 것 같아. 반대로 너무 피곤해.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집중하고 막 이런 피곤하니까 그냥 단순한 생활에 그러니까 심플 라이프가 되는 거죠. 일과 작업실 뭐 다른 외적인 이런 게 아주 단순해지니까 그 생활 속에서 항상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컬렉션이면 이번에 이런 걸 했는데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뭐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크레이지하게 옷을 입으면 그런 것도 나한테는 영감이 될 수가 있고 뭐 전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컬렉션 할 때 어떤 전철을 딱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딱 걸어오는데 옷을 너무 멋있게 입은 거예요. 근데 스타일링도 너무 멋있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 저런 어떤 스타일링으로 컬렉션을 전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저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과정은 이제 또 엄청 길죠. 프로세스가 그걸 디자인으로 표현하는데 보통 이렇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전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례할게요. 로건 교수님, 뭐 국본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로건 교수님 스타일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외모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드시는지 전 정말 이거 어떻게 정말 사진 있으면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드레스가 아름다워요.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럽 얘기했는데 드레스 얘기야. 이런 거야. 저 일상생활 속에 막 상상력을 되게 시키고 가는데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좌측에 한강이 쫙 보이잖아. 이건 이비사의 바다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순간 바다가 되는 듯한 뭐 나의 착시현상이 나와. 그러면 아 바다니까 파라솔 몇 개가 이렇게 상상을 계속 하는 거야.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맞는 음악 듣고 막 보면은 막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입을 하고 그냥 그 공간을 어떻게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질까 하고 저는 좀 약간 내 인생의 감독이 돼서 다시 이 스크린, 내 눈앞에 보이는 스크린을 다시 재조합하는 형식. 그런 좀 재조합하면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옷, 뭐 거기에서 나오는 옷. 어떨 때는 뭐 뮤지컬을 딱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아, 저 배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 배우를 얘기한다든가. 약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시야를 좀 오히려 나만의 스타일로 왜곡을 하면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우리 포토샵 작업할 때 약간 반투명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미지 위에 갖다 붙이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해보면 나는 좀 재미난 무언가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쪽 뒤쪽에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전공 1치학번 1학년 아들 강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모델로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디자이너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쇼에 앞서서 이제 오디션들이 다 있잖아요. 공개 오디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공개 오디션 말고도 이제 혹시 교수님들을 포함한 디자이너분들이 다른 일반 모델들이나 따로 이제 사석에서 마음에 들었던 모델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또 혹시 저희 재학생 모델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데이를 세울 학생들을 꼽을 의향이 또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죠. 있는데 디자이너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뭐 오디션 따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 싶은 쇼에 자기만의 프로필을 만들어 가서 찾아가지 왜 못하냐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세요. 자기가 쓰고 싶었던 무대 그리고 맨날 며칠 가세요. 가서 정말 좋아한다,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디자이너들은 차라리 자기 옷을 입혀서 자기화를 시켜서 걸음까지 가르쳐서 내보내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고 그 디자이너 쇼에 꼭 가고 싶다면 나는 먼저 프로필 만들어서 뛰어가서 맨날 며칠 들어가서 피팅도 해보고 하고 싶다고 먼저 하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다희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그 교수님들께서 원하는 쇼를 세울 때 모델 상이나 느낌 그런 게 있나요? 아마 디자이너마다 아까 이제 뭐 컬렉션을 하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패션쇼를 막 정말 시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어떤 디자이너도 어떤 브랜드도 다 똑같은 브랜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도 다 틀리고 추구하는 어떤 컨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또는 디자이너마다 다 원하는 어떤 모델의 그런 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브랜드나 디자이너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디자이너에 대해서 많이 좀 모델 이렇게 런웨이 워킹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 만약에 런웨이를 할 거면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이 만약에 이제 컬렉션 기간이 되면 오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여성복을 하고 있는데 남자 모델들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열정은 뛰어난데 내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컬렉션 리스트를 보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쁘죠, 오히려. 도대체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잘못된 것 같고, 저도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 전에 되게 세계 트렌드를 먼저 분석을 해보고, 과연 어떤 브랜드가 요새 핫하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하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델 여러분들도 이런 서울 패션 위크든 파리 컬렉션이든 뉴욕 컬렉션이든 학교 공부 플러스 그런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컨셉이 뭔지, 예를 들어 저 같은 디자이너는 상당히 막 너무 까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뭔가 옷이 구조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워킹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이러고, 또 저 어디 다른 데 되게 발랄한 데 가서 딱 정적으로 이러고 이러면 완전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그 브랜드에 나가고자 하는 컨셉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공부를 스스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네. 제가 아직 로건 교수님이랑 이석태 교수님 수업을 못 들어봐서 잘 모르는데, 교수님, 두 분 교수님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혹시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못해서 이미지 마케팅은 참 재밌게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오픈하라고 막 배우들이고 뭐고 많이 입으니까 하는데, 제가 연예인이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화장실을 뛰어갔다 보니까 아이고 연예인들하고 친하구나 뭐하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브랜드는 열었는데 연예인들을 입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카펫에서는 샤넬 디올 명품들이 주로 즐기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막내 디자이너를 옛날에 다음 캠페인에서 부인 구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스타일리스트 그 구인 구직이 같이 뜨더라고요. 딱 보니까 본인은 한채용 스타일리스트인데 막내 스타일리스트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알아냈어요, 거기서. 그리고 전화를 하고, 이제 맥앤노건이라는 브랜드인데 우리 이거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셔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12월 18일 날 오픈을 했는데, 그가 연말 시상식에 그의 말에 3사에서 23명의 배우들이 다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인상서부터 대상까지 뭐 완전 다 입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그렇게 해서 내 손가락으로 전화해서 옷 입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몰랐었는데 뭐 그런 부분? 그래서 나는 홍보마케팅은 그래도 아 직접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항상 지금도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 하고 하나하나 하고 싶으면 직접 다 해봐라 하면 반드시 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회사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몰라서 이제는 아예 전문 경영인이 오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뿐인지 제가 의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마케팅은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옷을 좀 오래 했는데도 제일 지금 약한 게 오히려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마케팅이 좀 부족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지금 로건 교수님도 이렇게 파트너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저는 지금 회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기도 힘들어요 이미 내가 너무 깊이 다 관여가 돼 있어서 근데 만약에 뭔가 여러분들이 아까 최선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부를 마치고 도전해보고 싶은 자기 브랜드나 또는 뭐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여기 다니면서 정말 우리 예술학계에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계열 내에서도 그렇고 마케팅하는 친구들과 디자인이 콜라보를 해서 파트너가 돼서 분업화가 돼가지고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인 열심히 하고 또 그걸 스타일링 해주는 친구가 있고 또 그걸 마케팅적으로 가격이나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세일즈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딱 되면 그냥 처음에는 좀 삐거덕 거리겠지만 정말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좀 젊은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는 정말 그냥 디자인 쪽 스타일인데 이 친구가 그 오픈한 이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해외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약간 이렇게 저가를 하면 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고가예요. 근데 해외 마켓만 딱 했는데 딱 런칭한 지 5년 만에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6층짜리 건물에 딱 돼 있길래 그래서 이게 비결이 뭐지? 그랬더니 보니까 처음에 런칭해서 한 2년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계속 적자나고 혼자 디자인하니까. 근데 이제 사업 파트너를 딱 만나면서 그 사람이 생산, 뭐 마케팅 다 해주니까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맨날 싸운대. 싸우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장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이 환경을 잘 활용하고 여기 또 모델과도 왔으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꽃사슴 같은 20대를 먼저 보내신 선배님들이잖아요. 오늘 귀한 선배님들한테 인생에서 한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